하이. 오케이. 자, 그러면 뭔 얘기를 해볼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무슨 얘기 할까? 아니면은 우리 민지연 작가님의 연주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이런 거 절대 시키지 말라 했는데 이런 거 절대 시키지 말라 했는데 아 솔직히 아무거나 쳐도 좋아하실 거예요. 학교 중에 땡땡땡. 아 나 지금 이거 들었는데 나 이거 약간 이 바이브일 줄 알고 나 이거 들었는데. 자, 지금 캡처할 거면 지금 하세요. 대박. YBGM. 왜 이렇게 다들 웃으시지? 아, 학교 중에 땡땡땡 때문이구나. 너무 웃기네. 작가님 너무 멋있으세요. 호기사당 작가님이시고요. 네. 또 궁금한 거 뭐 없나? 도영아 누나 15년 일본에 있었는데 발음 좋더라. 연습 많이 했네. 와, 이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좋은 말이야. 세상에 너무 멋있어. 멋있으시대요. 감사합니다. 오, 역시. 이거 보고 그 다들 윙미션 작가님에게 빠지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지 또 저희한테 좋은 곡 많이 써주시니까요. 우리 팬분들이 많이 부담감 주시면 글을 주시면 주실수록 저희한테 좋은 노래가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좋아해주세요. 피아니스트가 귀엽다. 야 웃겨.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딱 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질문을 한 두 개만 더 읽어보고 댓글을 좀 보다가 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코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다 다 읽겠네. 오! 이거는 무효 처리해야겠다. 이건 민정이가 물어본 가장 기억에 남는 팬들의 말인데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말 있잖아요.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걸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 사람이라는 말이 되게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와 나 이거 진짜 대박. 은지가 물어봤는데 도영이는 SM 연습생 확정됐을 때 느낌이 어때요?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제가 풀 썰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풀 썰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되게 SM에 들어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가창 대회를 나갔다가 우리 캐스팅 그 디렉터 분에게 캐스팅이 되고 뭔가 이거 진짜 처음 공개하는 건데 캐스팅이 되고 나서 SM이래요. 그래서 좀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SM? SM이, 여튼 SM은 누구나 들어도 아는 회사니까, 그래서 일단 명함을 받고 기다렸죠. 근데 한 달이 넘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싶었죠. 근데 막상 이제 누군가한테 캐스팅을 당하고 뭔가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때 고2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노래만 하려고 그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캐스팅이 되니까 되게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뭐 실용음악과로 대학을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건 가수인데 그럼 지금부터 빨리 뭔가 기획사 오디션을 보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SM이 준 명함 덕분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뭔가 깨달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제가 막 그 제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을 때였으니까 교회를 가가지고 그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막 노래하는 데모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보내는 거, 그 이런 회사한테 보낼 영상들 그런 거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뭔가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뭔가 누구나 알만한 그런 3대 기획사들과 그리고 막 다른 되게 유명한 회사들 막 그런 회사들한테 다 보낼 준비를 지금 막 메일을 막 쓰고 있었어요. 박효신 선배님의 회사까지도. 그래서 제가 다 쓰고 이렇게 진짜 엔터키만 누르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동영상 첨부 다 하고 메시지 다 쓰고 이랬었는데 딱 이제 보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딱 받았는데 SM이래요. 그래서 내일인가 내일 모레 오디션을 보러 올 수 있겠니? 그래서 와 그래 아, 이거 그래 일단 그러면 메일 보내지 말고 일단 오디션 보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보러 가면 진짜 노래를 엄청 시켜요. 막 해보고 엄청 하고 와요. 진짜 한 10곡은 불렀을 거야 아마 한 번 갔을 때. 근데 오디션을 이게 한 번 가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부르세요. 약간 한 달 있다가 부르기도 하고 한 2주 있다가 부르기도 하고 막 일주일 있다가 부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갔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아빠도 막 픽업해 주시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한 네다섯 번을 갔던 것 같아요. 오디션만 보러. 그래서 갔다가 그냥 그때 또 학교 임원이었으니까 제가 학생회 일들을 되게 열심히 마치고 학생회 애들이랑 약간 회식 아닌 회식을 하러 갔어요. 떡볶이집으로.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 전에도 보고 왔어요. 그 분식집을. 근데 보고 왔는데 거기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때 전화 왔던 그 캐스팅 디렉터 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오디션 보라고 오는 거구나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연습을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됐다고 됐으니까 내일부터 연습하러 나오면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약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행복을 처음 느껴봤어요. 왜냐면 약간 뭐 기쁜 게 있으면 막 소리 막 다 떠벌리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때는 약간 막 너무 막 설레가지고 딱 회식하고 몰래 전화 받으러 딱 나왔는데 됐다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다시 또 회식 들어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심장 엄청 둥둥 뛰고 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런 많은 일들로 이렇게 SM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뻔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네. 아무튼 정말 혼자 이걸 해보려니까 되게 입이 엄청 마르네요. 자 그러면 댓글을 한 두 개만 읽어볼게요. 오빠 오늘 내 생일이었는데 저는 2003년 2월 1일에 태어났어요. 와우. 2003년이면 그러면 나보다 20살 아니 19살이구나. 아 좋을 때다? 나 되게 방금 별로였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하나만 더 읽을게요. 오늘 교복 셀카 인스타에 올려줘.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제가 열심히 또 배경이 되게 서재가 약간 도서관 같은 분위기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너가 있는데 제가 팬분들한테 버블로 이렇게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받았는데 또 제가 팬 여러분들한테 뭔가 얘기하고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사실 편지를 써왔어요 오늘. 되게 좀 오그라들지만 편지를 써왔는데요. 뭔가 집에서 제 편지를 들으시면서 뭔가 많은 그런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물 한 모금만 먹고. 읽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오늘이 데뷔하고 팬분들과 함께 생일을 보낸 지 다섯 번째가 되는 날이네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생일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소중한 세상에 나오게 된 너무 감사한 날이지만 생일이라는 것이 주는 큰 무게감 때문에 당일이 되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버린 내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되고 그냥 허무한 날이 돼버리는 그런 날들이 제가 보내왔던 생일 중에서도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저를 응원해주는 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은 허무해지는 제 자신을 막아주는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혹여나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있다면 그분의 생일날 제가 마음으로나마 늘 함께한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만큼 저도 응원하고 있다는 거 믿어달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생일이니까 조금 진솔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도 조금은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 좋은 말들은 물론이지만 조금은 안 좋은 것들도 더 잘 듣고 더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를 끌어올려주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를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팬분들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래오래 하고 싶은데요. 혹여나 제가 잘못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를 좋아하게 될 순 없겠지만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조금은 덜 미워하게끔 노력해볼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를 축하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만큼의 행복이 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있어서야
없을 것 같아. 우린 기다림의 끝에 오도 감사합니다. 오늘 고마웠어요.